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나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또 건강해야지 즐거운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지난번 올렸던 베놈의 리뷰가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한 분씩 한 분씩 늘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mazing Yamaguchi의 Deadpool. Oh, hello. 오늘도 어김없이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뭐 제가 다른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리즈를 이어가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봤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드풀은 굉장히 또라이예요. 아주 어마무지한 또라이입니다. 마블에서 이런 또라이가 없어요. DC에서도 이런 또라이는 없어요. 얘는 전혀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일단 박스 외경부터 빨리 훑고 지나갈게요. 일단 여기 데드풀이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코믹스에 한 컷들이 들어가 있고 내용물들이 좀 보이고 있죠. 데드풀의 본체 총, 그다음에 카타나, 그다음에 눈 파츠. 아, 제가 갑자기 눈 파츠 보니까 스파이더맨의 트라우마가.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옆면을 보면은 역시 코믹스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 색글씨로 Deadpool, 그다음에 You're gonna die 뭐 이렇게 써여 있는 것 같아요. Sure, yeah, whatever 하고요.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옆에는 보면 이쪽에 또 멋있는 포즈를 찍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데드풀도 코믹스의 캐릭터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믹스 컷컷 같은 의성어, 의태어 등등 굉장히 좋은 이펙트를 갖고 있고요. 뭐 표정이 이렇게 변한다. 뭐 이런 포즈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딴 거 써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박스를 열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림은 없어요. 그 대신 요거 점선이 있어요. 점선을 따라 오려가지고 데드풀한테 붙여주면은 약간 만화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끔 해놓은 밑에도 있어요. 네, 요런 거 잘라가지고 붙여주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펙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네, 데드풀도 역시 다를 바 없이 여기부터 시작이었는데 이 안에 보시면요 속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따로 빼가지고 전시해도 아니면 배경지로 쓰셔도 무방을 맞고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뭐 첫 번째 시리즈라도 박스는 안녕. 자 본체입니다. 와 굉장히 풍부한 그 파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제가 이거 한번 또 개봉했었기 때문에 스탠드 동봉되어 있고요. 여기 설명서 있습니다. 설명서 얘는 어떤가 한번 보시죠. 뭐 그냥 얘도 굉장히 간단하네요. 뭐 눈 갈아 끼우는 거 여기다가 카타나 어떻게 꽂아라 뭐 이 정도. 아, 오케이 눈도 간단하니까 봐봐. 요게 눈을 갈아 끼우게 하는 부품이죠. 카타나가 뺐을 때 들 수 있는 게 있고요. 등에 꽂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시 데드풀답게 그냥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헤드가 두 개 들어있어요. 제가 얘는 확인해봤는데 눈 멀쩡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드풀의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꺼내자마자 바로 세워놓은 건데요. 데드풀은 스파이더맨보다는 조금 덩치가 아주 조금 더 있게끔 나왔어요. 하지만 근육의 뭐 어떤 형태라던가 키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동 포인트들도 비슷한데요. 일단 우리가 꺼냈으니까 가동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헤드. 네, 헤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한번 꺼냈었다가 그 눈을 갈아 끼워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뒤에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동 범위가 어우, 어마무지하죠, 그냥. 목도 굉장히 가동이 잘 됩니다. 팔도 마찬가지고요. 스파이더맨과 마찬가지로 요 어깨 조인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뻗는 가동은 기가 막힙니다. 중간에 양박과 하박이 이어지는 요 조인트도 돌아갈 수 있게끔 리볼텍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손목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갈아 끼울 수도 있고요. 여기 갈라져 있는 부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깨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가 아니고선 여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진 않아요. 그 대신 조형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이두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근육도 뭐 적절하게 너무 남자 가슴스럽지 않은 가슴은 아니라 납득이 갈만한 가슴 근육이고요. 절개선이 되어 있긴 하지만 수트와 함께 잘 어울리게끔 도색이 되어 있고 여기도 중간에 이 리볼텍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엄청 숙여지죠. 어우 라쳇 경쾌한 소리. 네 좋아요. 가운데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은 이 옆에 보면은 이 총집 있죠. 총집 그리고 옆에 탄창 요거는 볼 조인트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볼 조인트 여기도 그래서 가동합니다. 가동이에요 이렇게.
가동할 때 거르적거리지 않게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와, 기가 막힙니다. 네. 등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는 카타나를 꼽는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스탠드, 홀더 말고 그냥 스탠드에 직접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다리 가동률을 보면요, 고관절이 따로 나뉘어져 있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이나 베놈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하체 조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가동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가동성 아주 좋습니다. 허벅지에도 굉장히 잘 조형이 되어 있죠. 총까지 되어 있는데 빠지진 않아요. 그냥 모양이에요. 검은색 수트다 보니까 볼 조인트, 볼 관절이 굉장히 잘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따측 관절, 따다닥 따다닥. 아우, 기분 좋아. 이런 거. 아이, 또라이야, 씨. 자, 여기 무릎에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 여기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형들이 붙어 있으면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얘는 이걸 살짝 밀어주면 붙여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옵니다. 여기 칼도 있습니다. 네, 칼도 안 뽑혀요. 밑에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발끝이 가동하고요. 어지간한 포즈로 이렇게 문제없이 지을 수 있고요. 사실 스파이더맨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포즈 짓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차렷자세 해놓으니까 얘도 비읍시옷이네. 아이 참. 보시면 헤드가 다르다고 했죠. 헤드가 다르다. 뭐가 다른 거니 도대체? 응?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면요, 모르겠어요. 와, 이거 눈 빼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입 모양이 좀 다르네요. 입 모양. 얘 그늘지는 모양이랑 얘 그늘지는 모양이랑 달라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넣어주니까 뭐 고맙게 잘 사용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제 톤이 굉장히 유용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카타나가 이렇게 되고요. 카타나 깨알 같은 데드풀 표시 있고요. 카타나 아주 간지나게 잘 되어 있고요. 총 두 자루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기관총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지 좀 괜찮은데 뭐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눈 모양 중에서 큰 눈, 작은 눈, 뭐 찡그린 눈 다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요거 하트 눈. 자, 그러면 이제 포징은 하나씩 지어가면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카타나를 등에다 꽂아주겠습니다. 등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홈에다가 뿅 꽂으면 끝! 이게 빠지긴 해요, 칼이. 빠지는데 손잡이만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홈이 잘 파여 있어가지고 여기 말고 만약에 거꾸로 숙이잖아요? 그러면 잘 안 껴져요. 이렇게 꽂아서 한번 포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 포즈는요, 데드풀 1이 2016년에 개봉했는데 프로모션할 때 포스터에 있는 포즈입니다. 원래는 이 밑에 데드풀 글씨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위에 데드풀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포징은 이런 걸 한번 잡아봤어요. 아, 이거 간지나죠? 역시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은 굉장히 오버스러운 포징이 잘 어울립니다.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이 굽은 모습, 고개의 각도, 어깨의 각도, 허리, 복부가 틀어진 거, 전반적인 어떤 무게의 중심이 골고루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의 포징을 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야마구치 센세, 스고이나. 이렇게 쌍권총을 들고 총을 쏘는 모습 포징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 포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포징은 다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스탠드를 사용해서 포징을 해봤고요. 포징을 잡았을 때의 라인들이 뭐 제가 잘 잡는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워낙에 조형이 잘 나왔어요. 근데 뭐 뒤에 엉덩이에다 꽂아야 되는 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데드풀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엉덩이에다가 이 스탠드를 꽂고 이게 포징을 잡으면 좀 더 자유로운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징도 멋있죠? 네, 이젠 요 카타나를 한번 들고 포징을 잡아볼 건데, 카타나를 끼려면 먼저 뒤에 손잡이를 뽑아줘야 돼요. 뒤에 손잡이가 꽂혀 있는데 카타나를 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총을 이제 빼고 카타나로 갈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카타나를 드니까 또 색다른 포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우. 네, 자빠져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네, 카타나를 들면 이런 표정이 가능하죠. 약간 닌자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포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규어가 이게 움직이는 액션 피규어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이미 다 조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스태츄, 움직이지 않는 걸 이제 스태츄라고 하거든요. 스태츄. 실제 모양처럼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포즈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몇 가지 포즈를 한번 보면서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토부키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토부키아에서 나왔던 데드풀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본 겁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기 살짝 불안한데 이거. 돌려. 아, 역시 포징을 잘 잡아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놓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포징은 굿스마일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데드풀의 Breaking the Fourth Wall인가? 맞을 거예요 아마. 제4의 벽을 깨는. 제4의 벽이 뭐냐면요, 만화를 찍고 나오는 거예요, 만화를.
원래 그 스태츄 보면 밑에 만화책들이 막 이렇게 베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 스태츄의 포징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카타나와 권총을 같이 들고 있는 데드풀이죠. 한번 돌려가면서 볼까요? 카타나 손잡이, 꽂혀있는 손잡이들이 좀 잘 빠지는 편인데, 잘못하면 저 손잡이 꽂는 곳이 이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역시도 억지스러운 포즈까지도 잘 소화해내는 데드풀입니다. 예, 요 다음 포즈는요, 요 다음 포즈라기보다는 요 다음에는 데드풀이 시작된 데드풀의 원조 캐릭터와 함께 한번 이제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드풀 옆에 못 보던 피규어가 서 있죠? 이 피규어는요, 데스스트로크이라는 DC 코믹스의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데스스트로크이랑 데드풀이랑 왜 세워놨냐면요, 데스스트로크이 데드풀의 전신입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건 1980년도에 데스스트로크이 먼저 DC 코믹스에서 등장을 했고요, 1991년도에 데드풀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긴 건 약간 비슷하고 무기를 쓰고 용병이었고 이런 설정들이 비슷한 건 있지만 사실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데드풀은 완전 날아다니는 또라이잖아요. 근데 데스스트로크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과중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네, 요런 구도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데드풀이 형 왜 그랬어? 약간 요런 느낌? 보면요, 여기 안에 눈도 보여요. 도색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DC 컬렉티버스의 피규어도 매력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한번 꼭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과 요런 케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데드풀은 총으로, 스파이더맨은 거미줄로 콜라보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포징입니다. 마지막 포징은 영원히 고통받는 데드풀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린랜턴이라는 캐릭터예요. DC 캐릭터인데 라이언 레노스가 그린랜턴을 찍어 폭삭 망해버리죠. 굉장히 씻을 수 없는 흑역사가 되는데, 전시해 놓으라고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한번 잡아본 건데, 저 뒤에 있는 그린랜턴 피규어가 퀄리티가 어마무지합니다. 라이언 레노스를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 조형은 정말 끝장인데 가동성도 아주 극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데드풀 한번 연출해봤는데, 데드풀 괜찮아, 너무 그러지마, 그린랜턴은 끝났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네, 지금까지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데드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역시 마블의 또라이, 따라올 수 없는 또라이라서 여러가지 설정샷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런 캐릭터라서 또 그게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트 눈을 꼈는데 이것마저도 매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데드풀입니다. 피규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모으면 더욱더 재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정보를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데드풀 피규어 여러분 괜찮으셨다면,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께서 써주시는 댓글과 응원 그리고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피규어를 가지고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